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를 맡고 있는 장윤석 교수입니다. 저희 경기도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는 2011년 질병관리청, 경기도, 그다음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이 됐고, 알레르기 질환 전반,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 알레르기, 약물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등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신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교육과 또 질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인력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천식 알레르기 학회와 또 대한소아 호흡기 알레르기 학회와 같이 하는 많은 전문가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저희 학교에 굉장히 그 트레이닝을 잘 받아서 많은 지식과 또 환자분과의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전문 교육 간호사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위에서 탑다운 형식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 주시는 보건교사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지역사회를 위한 홍보활동이나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말 그 전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무료 강좌도 진행하고 있고 임신부 교실 등 아주 지역사회에 필요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교육과 지식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원래 지역사회에 나가고 또 학교에 나가고 이제 대면으로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언택트 시대가 돼서 뉴노멀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교육을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아카데미가 1년에 두 번 열리는데요. 한 번이 200명씩 모여서 같이 교육을 듣고 실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됐고요. 또 천식 발작이라든지 아나필락시 쇼크 때 제1선에서 다가가시는 분이 119 구급대원이신데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강의와 실습을 매년 해오던 것을 역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드려서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하나와 가족을 위한 아토피 힐링 데이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게 현장에서 만날 때는 50가정밖에 못하던 것을 오늘 온라인으로 기획을 했더니 400가정에서 들어오셔서 같이 좋은 교육도 듣고 또 즐겁게 만들기도 하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맞아서 어떻게 이걸 풀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역량 있는 저희 팀장님과 또 팀원들 덕분에 그리고 또 많은 교수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많은 일들을 다 이루어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 보건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교장 선생님들 계십니다. 이분들과의 간담회도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질병관리청과 저희 지역에 있는 광역센터들이 모이는 회의들도 이제 곧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성껏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교육 자료, 또 환자 보호자를 위한 지침서 같은 것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많이 홍보해서 진짜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네, 뭐 알레르기 질환 특히 천식, 또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식품 알레르기 또 약물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등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 마음은 굉장히 뭐 헤아릴 수도 없이 힘들고 어려우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기 피부라고 해서 반질반질하고 가장 예쁜 아기 때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물이 나고 너무 가려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를 모습을 보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치료제가 잘 나와 있으니까 힘내시고 꾸준히 치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천식에 있는 아이들 가지는 어머님들은
어떻게 나가면 애가 숨이 너무 차고 색색거리고 또 발작이 일어날지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역시 흡입스테로이드 등의 여러 가지 좋은 약제가 나와 있으니까 치료를 잘 하시면 좋겠고, 또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 중에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천식 치료는 잘 되면 노멀 라이프뿐만 아니라 슈퍼 라이프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식품 알레르기, 어떻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바깥에서 뭘 먹을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희 센터에서 만든 여러 가지 교육자를 보시고 잘 식품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를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만약을 대비한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잘 처방받아서 가질 수 있도록, 또 적절한 시설에 놓을 수 있도록 교육을 잘 받으시고, 저희 센터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관리법에 대해서 열심히 그 학계의 전문가들이 가장 쉬운 언어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적어놨으니까 꼭 참조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아토가 이제 창간하신 지가 2년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나오시는데, 저희 그 알레르기 질환도 계절별로 굉장히 다양한 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나온 잡지여서 굉장히 반가운 그 마음이 들고요. 이런 잡지가 꾸준히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하고 또 환자분들, 환자 보호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저희 저 서울의대 교수진 9명이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알레르기 내과 창립 40주년이 작년에 있었는데요. 기념해서 만든 책자고, 학술 논문을 큰 걸 쓰려고 하다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을 위한 책자를 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말에 한 1,000부 정도를 찍었는데 1세가 금방 다 팔려가지고 4월달에 2세를 찍었어요. 그리고 평들도 굉장히 저희도 정말 예상하지 못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나왔고, 또 대만에서도 여기를 책을 원한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굉장히 그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뭐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 기침, 알레르기 질환 때문에 기침을 또 오래 하거든요. 그런 데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이 당신이 이제껏 참아온 그것 알레르기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알레르기 이제 치료가 잘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잘 받으셔서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